왔어.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응. 앉아. 이거 봤어? 감사원 제보 얘기 들었어. 고마워. 나 방금 예전에 네가 했던 말 생각하고 있었는데. 무슨 말? 너랑 나랑 자식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? 의견 차이가 있었던 그런 얘기들? 기억나. 무시했었어. 눈 감고 모른 척 넘겨버리면 될 줄 알았거든.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? 일 겪고 나니까 오히려 변화도 생기고 용기도 생겼고 그런 것 같아 지금은. 그렇다면 다행이네. 그런데 예전이랑은 정말 달라 보여. 내가? 응, 좋은 의미로. 좋은 의미로? 그 친구는 잘 있어? 결국은 사과를 받아내더라. 요즘 세상엔 진심 어린 사과 같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해냈어. 지윤수 백승유가. 백승유 그 친구가 사과받게 해주고 싶다고 했었어.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, 잘해주고 싶다. 그런 말보다 진심으로 들리더라.